3단계로 넘어갑니다. 3단계는 맞히면 200점, 틀리면 50점 감점이 있어요. 3단계 유형을 열어보겠습니다. 딱 다섯 문제. 자, 그럼 먼저 작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이번 문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서시 윤동주.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. 입새에 있는 이것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.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. 오늘 밤에도 별이 이것에 스치운다.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. 또 문주? 답은 하늘입니다. 하늘! 정답이면? 1000점 돌파할 수 있습니다. 현재 850점. 아닙니다. 자, 세조에게 기회 넘어갔어요. 5초 드립니다.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. 문제 드릴게요. 고유어 명사로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을 뜻하기도 하고 들뜬 마음이나 일어난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? 똠 응옥조. 5초 드립니다. 공기. 사라 마에르조. 바람. 바람? 네. 정답입니다. 오랜만에 정답 맞췄어요. 네. 사라 마에르조. 이제부터 정답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세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. 네. 사라 마에르조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. 속담 하겠습니다. 속담. 이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맞히는 문제입니다. 화면으로 보시죠. 사라 마에르조. 우물 안 개구리. 우물 안 개구리. 그림이 딱 공개되자마자 아침에 공부했으니까. 아침에 이 속담 공부했어요? 이거만 네. 아니고 여러 가지 속담. 제가 열심히 속담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. 근데 속담 질문이 나와가지고 뭐 속이 시원해요. 속이 시원해요. 굉장히 늦게 나왔네요 속담 문제가. 네. 우물 안 개구리. 개구리. 네. 정답입니다. 이야, 이제부터 정답만 맞히겠다 했는데 바로 연달아서 정답 맞히기에 성공합니다. 이렇게 해서 사라 마에르조 단숨에 똠 응옥조와 공동 1위를 만들어냅니다. 이